네, 사우쌤의 유튜브 학교. 오늘은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. 빠르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에 대해서 빠르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승인을 받게 될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재사용 콘텐츠인데요. 그 재사용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들을 구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입니다. 영상을 올릴 때 우리는 그 저작권을 두 가지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. 유튜브 표준 라이센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, 자, 유튜브 저작권은 여러분들께서 그 해당 영상의 재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재사용 콘텐츠에 걸리시는 거고요.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는 여러분들의 그 해당 영상을 재사용 가능하게 허가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렇게 바꿔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. 자,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항상 유튜브 화이팅입니다.